자, 양육아를 나만의 맞춤 미녀로 불러보는 시간입니다. 경진 씨. 네. 네. 양육아의 봄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. 네네네. 자, 어떻게 개사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사랑은 말이죠. 이게 봄처럼 오지만 또 이제 싸울 때는 이제 겨울처럼 차가운 이런 냉기가 흐르기 때문에. 예. 아니, 벌써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? 예.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, 지금? 지금 이제 8개월 정도. 네? 8개월 만에? 예, 이제 8개월이죠. 예. 아, 근데 됐는데. 그 겨울을 느낀 게 몇 개월 만에 느끼셨나요? 그거는 이제 결혼하고 한 3일 만에. 아, 그래요? 예, 아, 결혼은 현실이었구나. 예, 현실이랑 이상은 다릅니다. 네. 네, 네.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께서 결혼 전에 뭐 이렇게 차가운 냉기가 흐를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김경희 씨 강하게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렇죠. 항상 꽃길만 있을 줄 알았지만 네. 예, 사막도 있고. 그걸 사막을 걷더라도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. 참아야죠. 예, 참아야죠. 그 노래 가사에 나오지 않나요?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. 맞습니다. 노래 중에 바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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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. 바람에 맞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자,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이제 담았습니다. 네. 네. 가사를 한번 쭉 읊어봐 주시죠. 네. 오늘도 와이프 잔소리 처음엔 참다가 폭발해. 에휴, 내가 7살 많으니 참자. 요것이 내 사랑. 잘 쓴다. 진짜 잘 썼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별감님께서 요 가사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예, 우리 경진 씨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오늘도 와이 잔소리 처음엔 참다가 폭발해. 에휴, 내가 7살 많으니 참자. 요것이 내 사랑. 아! 야! 제 신경입니다. 와. 이거 신민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. 이거 다운로드 많이 하겠습니다. 김경진 씨로 해가지고. 네, 진짜. 그러면 우리 저 별감님께서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경진 씨가 다시 배워서 한번 불러보시는 걸로 할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지난번에 그렇게 해보니까 경진 씨가 되게 습득력이 빠르더라고. 본인이 가사를 써서 그런지. 네. 자, 별감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와이 두 잔소리 처음엔 참다가 폭발해. 에휴, 내가 7살 많으니 참자. 요것이 내 사랑. 아유, 좋다.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리얼 폭발하셨어요.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. 야, 네가 인제 시작인데 뭐 폭발을 하고. 야, 웃음다 웃어. 네,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. 그래요. 이게 노래 부르면서 사람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. 네. 오늘은 예, 한번 네. 요 가사로 한번 스트레스를 날려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. 오늘도 와이프 찬소리 처음엔 참다가 폭발해. 좋다. 7살 많으니 참자. 요것이 내 사랑. 아유, 진짜 오늘 저 이 방송을 꼭 아내분이 보셨으면 좋겠네요. 한숨을 너무 하셨나요? 네. 한 번 마실 걸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. 아니요, 후회 안 하셔도. 아니, 원래 우리 노래니까. 김경진 씨의 마음이니까. 네. 근데 아마 이 그 방송을 보시면 아내분은 세네 번은 한숨을 쉬지 않을까. 예.